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소이랩의 최도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테이블 제로 1, 2, 3에 대해서 드디어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제로 1, 2, 3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 1, 2, 3을 통해서 3D 관련된 부분의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다 보면은 뭐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 내용과 기술은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요런 기술들이 굉장히 뭐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2D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관련된 내용들을 3D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자, 우선 스테이블 제로 1, 2, 3, 3D 파트 1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는 과정 파트 1에서는 2D를 이제 3D 형태의 이미지로 만드는 걸 해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파트 2가 됐을 때는 관련된 부분들을 3D로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3D로 만드는 과정이 아무래도 이제 아티스트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생각보다 좀 설치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파트 1과 2를 분리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트 2는 아마 내년 초에 바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의 류네어님이 어느 날 이런 포스팅을 올려주셨습니다. 스테이블 제로 1, 2, 3 테스트라고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3D 생성 모델인 3D 생성이라 써있어요. 이 스테이블 제로 1, 2, 3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여러 각도 뷰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응용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내용을 바로 이 컴피 UI에서 진행을 했다는 내용을 공유해 주신 거죠. 실제로 이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컨디셔닝 관련된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시면은 이 각도가 막 변하는 거예요. 각도가 막 변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미지를 난 한 장 줬을 뿐인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얘가 다른 각도를 만들어 낸다고? 뭐 어떤 의미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이게 바로 당장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스테이블 제로 1, 2, 3 관련돼서 내용을 좀 찾아보면은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테빌리티 AI에서 이제 이 스테이블 제로 1, 2, 3을 통해 가지고 3D 오브젝트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된 거죠. 뭐 지금 SD 1.5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4기가의 VRAM이 필요하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요 VRAM보다 조금 더 적게 쓰더라도 잘 작동하는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보면 이제 요거를 논 커머셜 유즈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있는 게 아까 방금 보신 그 춤추는 마카레나 춤이죠. 마카레나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요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관련된 어떤 라이선스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어느 부분이 더 향상이 되었고 어느 기준으로 학습이 되었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운로드 경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지로 123XL에 비해서 스테이블 지로 123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어떤 각도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죠. 좀 징그럽잖아요, 눈이 세 개면. 게다가 이렇게 지로 123XL을 턴테이블에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3D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각도를 턴테이블로 만들어내는데 그 내용이 이제 스테이블 지로 1, 2, 3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연관성 있고 일관성 있는 결과물을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컴피 UI에서는 이 스테이블 지로 1, 2, 3을 컴피 UI용으로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정확하게는 이미지를 위한 여러 각도, 다양한 앵글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그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핸드폰 관련된 부분들로 어떤 피사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3D로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입체로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들의 컨셉인데 여기에 있는 컴피 UI의 경우는 여기서 이미지만 뽑아낼게. 우리는 이미지만 뽑아내는 걸 쓰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업데이트 관련된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스테이브 지로 123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경로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보면 요날 업데이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항상 여러 개 같이 업데이트 하잖아요. 이렇게 12월 19일에 터보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 스테이블 지로에 관련된 게 있고 여기 있는 익셈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체크포인트 관련 다운로드 경로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블 제로 123 CKPT 파일을 받으실 수 있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운로드 경로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의 사용에 관련된 설명이 좀 더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3스튜디오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이 파트 2에서 기술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건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이거를 123을 통해서 앵글을 변경을 하고 얘를 3D로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될 건데 저희가 오늘 해볼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이제 이후에 단순히 3D 외에도 가공해서 쓸 수 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잘 먼저 설명을 드려서 이 기준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테이크 1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SDXL 터보를 활용해서 만들어봐라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전 만들어놨던 컨텐츠 중에 SDXL 터보 관련된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파인 튜닝 된 모델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링크도 위에 적어 놓을게요. 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요 요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워크플로우 받으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준비의 전체고요. 여기 있는 모델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큐 프롬프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저는 요거를 좀 더 라이브하게 세팅을 해서 작업을 했어요.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혹은 요거를 계속 혹은 랜덤하게 가져가면서 괜찮은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제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내용을 계속 돌려봤고요.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그림을 하나 고른 거예요. 좋습니다. 한 이쯤 하고요. 요것도 귀엽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는 다양한 이미지를 한번 셀렉을 해봤고 우선은 가장 비슷해 보이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의 형태의 결과물이 512x512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SDX의 정확에는 스테이블 0, 1, 2, 3이 256x256 사이즈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이해를 못하고 헤매는 그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도 메모리 관련된 부분과 최적화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기본형이 나오면 파인 튜닝은 또 유저들이 많이 달려들어서 고칠 테니까 상업적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해상도를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알파를 포토샵에서 지워주셔서 이것만 별도로 떼내주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떼내는 거는 이제 3D로 만들 때는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 3D로. 근데 그냥 단순하게 각도를 돌려보실 때는 굳이 알파를 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파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물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테이크 2 넘어가는데 제가 사용했던 그 CKPT 모델은 여기서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지금 보면 저는 알파를 빼지 않은 이미지로 각도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는 그 스테이블 지로 123 모델이 붙어 있고 그 어떤 다른 모델은 로딩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테이블 지로 컨디셔닝과 케이 샘플러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이 상태면 계속 저장이 될 테니까 제가 여기를 프리뷰 이미지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얘는 끄고요. 이미지를 한 장 생성해 볼게요. 자, 이게 처음에 에러가 나는 데서는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다시 이렇게 놓고 제가 각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원형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신기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3D로 만들겠다라고 이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린 좀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요걸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입체를 만들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거의 컨셉 초반 단계인 최적화가 아직은 덜 된 상태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관련된 컨텐츠업에 있었지만 이 경우는 정말 좀 다르게 보이긴 하거든요. 뭐 기존에 있는 것도 늘 새로웠는데 아 점점 더 센 게 오니까 뭐 한 번은 좀 이렇게 무뎌질 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정도면은 다른 거죠. 나중에 이제 이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케이스 앰플러에 넣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도 저희가 원하는 걸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 각도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돌려볼 수 있다는 상황이 곧 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 이 세팅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256 관련된 부분을 여기 512 이미지를 넣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확대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56 기준으로 이 결과물들을 올바르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그래도 소개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3스튜디오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에 가보시면 이런 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내용들. 지금 이 정보가 아까 이들이 여기서 제공했던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맨 위로 올려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Git 관련된 정보들이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3D 형상화 솔루션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제 개발 기준이 아니라 아티스트 기준에서 너무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걸 알아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이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내용들은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냥 이 안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스테이블 딥션 같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바로 3D로 만들던가 혹은 뭐 다른 방법으로 3D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돕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이겁니다. 지금 앞서 보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턴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모델이 학습하고 있는 과정을 촬영해 놓은 결과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횟수, 스텝으로 치면은 600스텝 정도를 학습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4090 기준에서 거의 한 14시간 이상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건 좀 어렵고 다음번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학습을 돌려놓고 또 결과물을 얻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너무 아쉽잖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학습만 해놓은 거지 OBJ로 뽑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없이 갔는데 이 OBJ를 뽑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다음번에 포함해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물을 3D 툴을 활용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쉐이딩을 해서 결과물을 가공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네, 중요한 내용 또 잘 정리해서 아직 좀 정리 중인 게 남아가지고 정리 중이거든요. 정리를 잘 해서 파트 2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파트 2 준비 잘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